최근 IPTV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던 LG유플러스가 키즈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증강현실이나 외국어 기능을 강화한 참여형 콘텐츠를 표방했는데 이 통사들 간의 IPTV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그 반응에 관심이 모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스마트폰 앱으로 찍으니 TV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직접 그린 등장인물이 TV 동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종이에 색칠한 물고기는 TV 수족관 속에 나타나 생동감 있게 헤엄칩니다. LG유플러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IPTV 키즈 콘텐츠 아이들 나라 2.0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외국어 기능입니다. 네이버의 번역 엔진 파파고를 탑재해 대화를 하듯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선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보는 IPTV의 성장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2분기 IPTV 가입자는 전분기보다 17.3% 순증했는데 특히 아이들 나라의 경쟁력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아이들 나라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 연간 시청 7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IPTV는 고객님께 통신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통신적인 특성 외에 상품의 차별화가 좀 어려운 영역인데요. IPTV에서 저희가 콘텐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차별화 가능한 영역입니다. 유무선 통신 사업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IPTV 사업. 가입자를 얻기 위한 콘텐츠 전략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